오늘은 꽁냥분들이 기다리셨던 바로 비비크림 4종 꼼꼼 리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제품별 특징은 어떤 게 있을지 꼼꼼하게 발라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글로우 비비크림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비비크림은 정제수가 아닌 녹차수를 넣어서 조금 더 순하고 촉촉하고 자연스럽게 발리는 비비크림이다 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던 그런 제품입니다. 딱 제 피부 느낌의 컬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밝기의 차이는 없지만 그 커버의 차이,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부를 밝히지 않는 선에서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붉은 부분들 있고 홍조, 거뭇거뭇, 잡티들, 기미들 이런 게 조금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확 가려진 거 보이세요? 평평 잘 만들었다. 괜찮다. 디자인도 너무 예쁘다. 컬러감도 이 정도면은 1차 베이스로 써도 무난하고 단독으로 써도 무난할 정도의 컬러감을 갖고 있다. 대신 꽁냥분들이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제품 자체가 수분을 좀 많이 머금고 있는 제형이다 보니까 브러쉬로 펴발랐을 때 예쁜 광이 확 하고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뭐다? 예쁜 광이 밀착은 되어 있지 않아요. 강하지가 않아, 힘이. 그래서 꽁냥분들이 이 광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파우더보다는 픽서를 사용해서 액체 타입으로 메이크업을 고정시켜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빛나는 표현 있죠? 요거 오래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피뭉쉐 아쿠아 블레미쉬 커버밤이라는 제품인데요. 요것도 역시나 제가 얼굴에 발라보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피뭉쉐가 컬러감을 굉장히 잘 뽑아서 붉은기는 붉은기대로 커버를 잘 해주면서도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 칙칙해 보이지 않게끔 딱 적당한 컬러를 잘 냈다는 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대감을 갖고 발라봤는데요. 이 리뷰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 비비크림을 만났다,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격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건조했던 것 같다 라는 의견으로 반반씩 나뉘더라고요. 제가 발라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았어요. 이전에 제가 발랐던 글로우도 그렇고 앞으로 소개해드릴 셀퓨전시 바이에콤 모두 다 베이스 메이크업 계열 있죠. 그런 라인들보다는 촉촉한 제형이었다면 피몽쉐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중간에서 조금 더 베이스 메이크업과 가까운 파운데이션과 살짝 닮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성인 분들이 그걸 발랐을 때는 나는 비비크림에 요 정도 촉촉함을 바랬는데 생각보단 건조하네, 이렇게 되고요. 지성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비비크림 내가 바르면은 기름 좔좔 개기름 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이거는 내 피부에 기름광을 많이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베이스 메이크업보다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네, 얘는 내 인생 최고 비비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게 되는, 요건 진짜 피부 타입별로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보시면은 글로우 딱 발랐을 때 느꼈던 그런 광나는 맑은 예쁜 광, 그런 느낌보다는 피몽쉐가 전체적으로 좀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얘는 진짜 비비크림에 탈을 쓴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피몽쉐의 비비크림 자체가 광이 되게 많이 도는 그런 제품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비비크림의 그 광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별로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오는 내 유분 있죠? 그 유분과 정말 잘 어우러지면서 광이 나요. 그래서 퇴근 후 딱 내 피부를 봤을 때 약간의 유분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좀 고급져 보이네? 오히려 좋은 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셀퓨전시 블레미쉬 밤 인텐시브라는 제품입니다. 얘는 이렇게 딱 하자마자 그게 딱 느껴져요. 되게 쫀쫀하다. 피부에 뭔가 쫀쫀하게 착 밀착되는 그런 느낌? 저는 사실 이 블레미쉬 밤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바로 홍조 커버 때문이었는데요. 얘가 홍조를 기가 막히게 잡아주더라고요.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작년에 아줄렌 성분을 사용해서 붉은기 케어를 정말 열심히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얼인데도 붉은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쉽다. 웃으면 붉어지거든요? 웃어볼까? 얘는 그냥 이렇게 싹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무슨 테이핑한 것처럼 피부에 탁 달라붙어 있는 약간 껌딱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뭘 발라도 피부가 정말 찰떡으로
잘 붙어요. 근데 꽁냥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거는 살짝 좀 붉은 편이거든요. 약간의 피치피치 갖고 있어요. 소량만 사용했을 때는 그게 칙칙함을 적당히 커버해주는 용으로 너무나도 좋지만 그걸 너무 과하게 일반 베이스만큼 사용하게 되면은 약간 어두운 피치피치 내 얼굴을 잡아먹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컬러톤이 안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얘는 전체적으로 바르는 용보다도 커버해주는 용, 예쁘게 밀착시켜주는 용, 그런 용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이번에 품절 대란으로 아주 유명해진 그 제품이죠. 바로 바이에콤 이지에프 비비크림이라는 제품입니다. 쿠션 타입으로 출시가 됐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눌렀을 때 안에 내용물이 슝 하고 나오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단독으로 바르기도 편하고 또 이 위에서 믹싱해서 바르기도 굉장히 편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요. 바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이 세상에 없었던 비비크림을 본 느낌? 우선 첫 번째로 이 제품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비비크림의 잿빛을 없앴다라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이전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는 딱 발랐을 때 자연스럽게 좀 커버를 해준다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발랐을 때 확실히 내 피부톤보다 밝은 게 눈에 확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요즘 베이스 메이크업 트렌드 뭐예요? 바로 코팅광. 이전에는 제형에서 나오는 광으로만 만족을 했다면 이제는 제형에서 나오는 광이 아니고요. 제형이 갖고 있는 광 따로 촉촉한 코팅 광 따로 그러니까 광의 개념을 아예 분리시켜버린 그런 제품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잖아요. 이 비비크림도 역시나 코팅 광처럼 번떡이는 그런 광의 느낌을 같이 넣은 제품이더라고요. 지금 1차적으로 제가 발라준 상태거든요. 이전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이 광의 퀄리티가 완전 넘사벽이죠. 온천광 같은 느낌? 제가 웨이크 메이크업 쿠션을 발랐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진짜 놀라웠는데 그거를 비비크림에도 좀 넣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비비크림 느낌보다도 살구빛을 띠고 있는 내추럴한 우리 피부톤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광 베이스 크림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저처럼 비비크림을 홍조 커버용으로 많이 쓰셨던 분들에게는 이 커버력이 살짝 아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거울로 봤을 때 이 붉은 부분 있죠? 여기가 그렇게 많이 사라졌다라는 느낌은 조금 덜 들어요. 여기서 제가 한번 셀프전스 제품을 발라서 커버 차이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여기. 여기 한번 싹 올리면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홍조 커버를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반질거리고 누가 봐도 와 제 피부 진짜 빛난다 하는 그런 피부 있죠. 그거 나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만족하실 만한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비비크림 꼼꼼 리뷰 4가지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4가지 제품 다 워낙 제품력이 좋기로 소문난 제품들이라서 사실 순위를 매기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꽁냥분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들 있죠. 제품별 특징과 어떤 분들이 바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저만의 코멘트 이런 거 좀 참고하셔서 직접 선택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